내일 시장에 이런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우리는 또 투자하면서 이런 상승에 함께 편승할 수 있을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시초가에 좀 공략하실 건지 힌트 좀 주시죠. 네, 에어부산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 LCC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LCC는 물론이고 항공주도 모두 리오프닝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에어부산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LCC 항공사라고 하면 저가 정책을 펼치는 항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만 때로는 경영 환경에 따라서 그 또한 달라집니다. 지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출국하려고 하는 여행객 수요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굳이 LCC 항공사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저가 가격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가격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여행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진은 전부 다 되게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지금도 매출액 증가율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 기업이나 올해 1분기, 2분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매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매출액 증가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국내선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LCC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동사는 대략 77.5% 정도를 국내선 여행을 토대로 창출하고 있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와 함께 기타 LCC 항공사들,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TA 항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매출 원가 증가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가장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의 증가율이 대략 40% 수준이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절반 수준인 18%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항목을 배제하고 판관비에 넣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또 하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타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서 리스 회계 관리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LCC 항공사들은 대다수가 운용 리스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금융 리스라고 하죠. 항공기를 일정 부분 소유를 하게 된 이유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리스하는 기간 중간에는 비용을 내되 리스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회사 자체의 유형 자산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간다면 추후 유형 자산에 따른 가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산으로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요인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사실상 제주항공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기타 LCC 항공사들 또한 점진적으로 금융 리스를 확대하는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아서 일정 부분 도지 흐름이 나왔는데 적어도 올 한 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LCC 관련 종목들을 한번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네.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IT가 강하고 그 안에서 이 PCB 기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PCB 기판하면 오늘 그래도 이제 두드러졌던 기업들 중에 하나는 이제 대덕전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대덕전자보다는 저는 이수페타시스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PCB 기판 업체다 하더라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FCBGA와 같은 고품질의 이제 제품에 좀 집중을 하는 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 MS까지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반도체 IT의 다수의 매출은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객사를 많이 확보한 기업
에게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론 반도체 IT 안에서 이 PCB 기판의 밸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구설수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과 차별하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혹은 탈중국화를 이미 좀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반응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내일 갭상승 출발하면 저는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종가인 6,770원 이하로 만약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좋은 가격대를 우리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손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보유하시되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최근에 이 매물 부담이 좀 많을 수 있는 7,5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7,500원 이제 넘어가 갔을 때 이 거래량을 동반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뉴스가 있다거나라고 하면 저는 절반은 수익 매도 하시고 절반은 8,500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반도체 관련된 이 평가들도 이제 좀 달라지는 시장의 분위기니까요. 한번 내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리 시야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두 종목 에어부산과 함께 이수페타시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오늘 장 마감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